자, 다음 질문은요. 아들 둘을 쌍둥이 키우는 엄마예요. 네. 근데 이제 아들 둘을 키운다는 걸 이렇게 그림을 그려오면 그렇게 평화롭진 않잖아요. 아무리 착한 아이도. 여하튼, 말썽은 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썽과 보이지 않는 말썽. 여하튼, 말썽은 항상 피운다. 근데 또 엄마 열이 받았어. 그래서 애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아들이 이제 엄마한테. 엄마 미워! 엄마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피멍이 드는 거지, 가슴에. 내가 저것들 때문에, 사업도 그만두고, 지금 애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지금 집에 들어와 있는데 저것들이 나한테 밉다 그러고, 난 어떻게 할까? 자, 이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엄마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아이의 심리일 수 있다. 아, 일부러? 네. 일부러,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복수하는구나? 이럴 때 가장 좀 너무 흔들리고 막 이러면서 너가 나를 막 이런 표정 있잖아요. 너가 많아요, 나를 막 그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여주면 이제 딱 그러니까 성공. 아들은 엄마를 흔들고 싶은 거야. 엄마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끔 훈육을 하다 보면 이게 훈육이 아니라 승부가 될 때가 있어요. 아들이 아까 승부욕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약간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면 순식간에 승부가 돼요. 그럼 이제 이건 훈육이 아니라 진흙탕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가장 힘들어하는 거. 어떤 엄마는 애가 밥안 먹는 거 힘들어요. 그럼 밥안 밥안 먹는 거 먹어. 그걸로 파업한다? 어떤 애는 똥도 안 싸는 애 있잖아. 와, 그거. 일부러. 엄마 괴롭히려고. 야, 그거 엄마 진짜 진짜랍니까?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엄마가 아, 네가 이거 하면 엄마가 힘들어라는 거 자꾸 보여주지 그러면, 말고 엄마 미워! 그러면, 나한테 누구 미워! 이러고 말아버려야 되겠구나. 아니 그것보다는 그건 설마, 설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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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잖아요. 치사해? 난 그랬는데. 그건 너무 진흙탕 싸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미워! 이러면. 이러면 되는 거야? 너가 나 미울 수도 있어. 뭐 똑같은 말인데 뭘. 나도 어렸을 때 엄마 미웠다. 네 마음은 이해한다. 뭐, 네. 사랑이 뭐 복수만 하지 말고. 어떻게 매일 이쁘겠니? 미울 때도 있지. 그죠? 네. 나도 너 미울 때 있어. 다만 네. 이제부터 이제 반찬 좋은 거못 올라간다. 바로 얘기합니다. 이상한 거 먹어라. 자, 사실은 엄마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 너무 완벽하게 하고, 너무 잘하려고 하고, 마치 내가 하는 게 정말 신사임당 같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런 건, 콤플렉스예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완벽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좀 한결같았으면 좋겠어. 너무 엄마의 아, 진짜 감정이, 중요하죠. 조울이 너무 맞아요. 심하면, 네. 아이들이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몰라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만나기 힘든 상사가 못된 상사도 괜찮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막 갑자기 애매해. 전날은 맑고 신발은 왜 그런 신발 싸?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김 대리 내가 좀 가끔 그래 이해해 오늘 맛있는 거 이러면 더 힘들어. 그냥 짜증나지? 컨셉대로 갔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그래. 마음에 준비를 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힘들어. 제일 힘든 게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불안해. 대비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들이 어떤 날은 막또막 너무너무 또 센치해져가지고 좀 가을 오잖아요. 이제 막 낙엽 보고 눈물 흘리면서 인생 뭐 있니? 그까지 공부 잘해서 뭐 하니? 오늘은 문제집 풀지 말아라.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질문은요. 네. 아이가 둘이 있어요. 아이가. 아이가 둘이면 똑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이는 굉장히 이렇게 좀 여린 스타일이야. 깊이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들은 굉장히 또 발랄하고 사교적이고. 근데 네. 사실 엄마 입장은 누가 좋으냐면 밝은 애가 좋거든. 약간 이렇게 책임을 들져도 근데 우리도 편한 게 좋은 거지. 애가 너무 또 이렇게 막 진중하면 우리가 애 눈치를 봐요. 쟤는 지금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본다고요.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아들은 그냥 맨날 해피하고 우리 딸은 묵직하니까 제가 똑같은 말해도 아들 말은 아 됐어 이러고 넘어가고 딸 말은 진짠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두 아이 사이에서 엄마가 자기를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자, 너무 성향이 다른 아이. 자, 우리가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을지. 지금 이제 대표님이 둘이 다 오는 애들도 있죠? 네. 한 집에서. 네. 예, 그러면 엄마들이 와서 하는 말이 좀 다르죠? 네. 엄마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애랑 약간 숨기는 애들이 있거든요. 뒤로 가는 애들 있잖아요. 맨날 자랑은 얘 많이 하고 뒤로 가는 애한테 돈은 더 줍니다. 더 많이 해주고.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아, 그 친구들. 예, 좀 다른 아이들을 대할 때 저는 어머님들이 너무 그들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선언해야 돼요. 너희들은 다르고 다르게 대할 거야. 근데 아이들이 상처받는 경우는 언제냐면 너희들은 똑같애라고 얘기하고 다르게 대할 때거든요. 아, 똑같아 하면서 실제는 네.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봐요. 형제든 자매든 상처를 언제 받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양이 부족할 때 혹은 뭐 엄마가 나한테 상처 줬을 때 그것보다 더큰건 엄마가 나한테 형에 비해서 덜 해줬을 때 상처인 거예요. 맞아, 비교할 때. 걔네들은 받는 거 같고 형은 새콤달콤 두개 해주고 나는 한개 해주고 막 이러면서 막 분노해 들어. 한개 줬잖아. 준게 어디야? 막 이러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걔네들은 계속 비교하잖아요. 근데 완벽한 공평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형은 뭐두 똑같이 한개 줬다. 형은 먼저 주고 나는 늦게 주고 막 이렇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뽀뽀도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얘를 먼저 뽀뽀하느냐. 맞아요. 완벽한 공평함은 없고 우리가 아이가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를 다르게 대하는 건 너무 맞아요. 어떤 애는 똑같이 말해도 예민해 갖고 한 번에 상처받고 막 그리고서 말을 빠뜨리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10번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냥 상처도 안 받고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떻게 똑같이 대해요? 그럴 때는 엄마가 빨리 노선을 명확하게 엄마는 너희 둘을 다르게 대할 거야.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 하고 조금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너무 정상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지. 네. 꼭 같을 필요는 없다. 다르게 왜냐하면 대하셔라. 얘는 고기를 좋아하고 얘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먹일 수는 우리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은 인정하면 편해요. 팁인데요. 아이들이 인정하면 편해요. 아, 이렇구나. 형은 저런 성향이고 저거 좋아하고 나는 이거구나. 인정하면 편해요. 저는 요즘에 네. 대놓고 얘기합니다. 두 아이한테. 나한테 잘하는 애한테 잘한다. 현명하세요. 네. 지혜가 넘치세요. 니네들이 추석 때 나한테 네.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네. 상속도 바뀐다. 역시 샤론 코치세요. 자, 샤론고추TV 우리 최민 소장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하였습니다. 우리 이거 아마 굉장히 핫할 것 같고, 제가 너무 빨리 또 부탁하면 좀 미안하니까 내년에 저희도 스튜디오 다시 또 옮기거든요. 그때 한번더 나와주십사. 확인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